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식 스트림의 경식입니다.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올라오는 저의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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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이게 영어 굉장히 잘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치 낙엽 되게. 오. 네, 여러분 오늘도 벌써 가을이에요. 저는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 뭐야 이거. 이거 삐. 지금 저는 그 홍대 입구 3번 출구 앞에 있는 연남 연트럴 파크에 나와 있고 네. 여기 지금 두 번째 오는데 그때 이 연트럴 파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오늘 올린 튜토리얼은 제가 최근에 올린 페루 영상, 이 LG 지금 V4T로 찍은 페루 영상, 그때 제가 사용했던 장비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짐벌은 오스모 2, 그리고 이 핸드폰은 레드 컬러인 V40를 지금 장착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스무스 4도 가져왔었는데 돌아와서 제 아는 후배가 생일 선물이라서 그냥 바로 줘버렸어요. 역시 부자. 아니야 부자 아니야. 잘 나가. 오늘은 이제 짐벌에 관한 튜토리얼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스마트폰으로 인생 영상을 찍는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모드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말 좋은 강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소 인식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렸던 원테이크 챌린지라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건데 We're sorry, the number you have... 여행을 가게 된다면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됐을 때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장소를 빨리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필름을 좀 더 빠르고 이쁘게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훈련을 할 겸 또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홍대역 3번 출구 앞쪽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다 보면 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쪽은 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빛이 이뻐서 여기서 찍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외국인들도 여기서 촬영을 많이 했지. 그렇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가셨을 때 되게 이쁜 곳을 찾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훈련을 하셔서 되게 득사 득영하시길 바랍니다. 득사는 뭐냐. 저도 처음 와봤으니까 한 5분 정도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제가 잘 찍을 수 있는지를 한번 인식을 하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그 장소를 가졌을 때 주변만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밑에도 보셔야 되고 위에도 보셔야 돼요. 어렵다. 쉬운 장소가 아니야. 괜히 골랐어요 여기. 아. 갈등하는 경식. 1분 경과 됐습니다. 아 1분 경과 됐어.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케이 나 알겠어. 나 요새 밀고 있는 거 있는데. 뭐죠? 이 소리가 안 나. 아 소리 안 나. 이 하트 하기 전에 딱 쳐서 하는 거야. 망한 걸로. 내가 지금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색깔을 보세요 한번. 여기 초록색 있죠? 여기 빨간색 있죠? 이거 보면 저기 노란색 있어. 지금 세 가지 색깔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가지고서 영상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가면 굉장히 여름에서부터 가을로 가는 느낌을 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막상 영상 뿌리고. 자 보면은 지금 이제 V4T를 키고 나 LG폰은 이 더블 클릭이 너무 마음에 들어. PPL 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전문가 모드가 있긴 한데 전혀 그런 걸로 꼭 찍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페루에 거의 70% 이상은 일반 모드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지금 노출값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찍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LG가 이번에 뭐 밀고 있는 거라는데 이렇게 세 가지 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저는 광각은 찍게 되면
LG 거는 이 모터가 나와버려서 저는 일반 모드로 찍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초록색밖에 안 나오게 일단 앵글을 잡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초록색에서부터 빨간색을 거쳐서 노란색까지. 나 근데 지금 닌자 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나 지금 닌자, 내가 닌자로 뛰고 있다 지금. 이거 짐벌도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찍은 샷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샷인데 굉장히 쉬워요. 찍기도 쉽고 평범하긴 한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닌자 스텝을 꼭 유지하셔야 이 Y축의 떨림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닌자 스텝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나름 무용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닌자 스텝은 다리를 살짝 굽혀서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주면서, 뒤쪽으로 주지 마요. 살짝 앞쪽으로 주면서 밀고 나가듯이 머리가 딱 그대로. 더 굽혀야 돼. 더 굽혀야 돼. 그만. 자, 다시. 지적받았어. 다시 해볼게. 무릎을 좀 더 굽히고. 예. 오케이. 굿, 굿. 부드럽게. 굿. 네, 이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지금. 엄청 추워할 것 같아, 지금. 그래. 나는 어떻게 했냐고, 지금. 나 보이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 영상은 굉장히 멋있지만, 사실 그 촬영. 비하인드 씬은. 작업 현장은 좀. 추합니다. 아름다운 보라 뒤에 추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 샷을 더 따볼게요. 왜냐면 비슷한 장소 하나 더 있어서. 오케이. 우선 이런 나무에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될 경우 짐벌이 굉장히 작으니까 공간에 대한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좀 더 입체적인 샷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노란 나뭇잎을 잡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자 스텝으로 가서 와서 파란색 잎사귀로. 아까 저기 통과할 때 좀 보셨어요, 여러분? 강조. 이거 나 지금 생각해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 나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큰 공간은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잡고 그 스피드 유지해서 그대로 가게 되면 나무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린 홍콩에서 그 배 안에서 찍었던 영상도 약간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튜토리얼? 끝이야? 끝이야. 와, 꿀팁이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식물 중에 하나인 갈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나뭇가지 비해 잘 휘어요. 빛이 잘 들어올 때 이쁜 때 잘 잡아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셔도 돼요. 스마트폰 짐벌도 이런 걸 버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요건 팁이다. 꿀팁.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시거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빨리 가서 눌러주시고요. 경시스필름 앞으로 튜토리얼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